아유,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바쁘신 걸음이 힘든 지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버에 지금 한 15,000명 정도,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 한 15,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백이성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보니까 여기 아유 참 지역위원회가 그죠? 서울은 같은 지역도 막 갑으로 쪼개고 을로 쪼개고 병으로 쪼개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뭐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지역을 이렇게 네 개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한 데는 어디인가? 여기 의성입니다. 의성입니다. 우리 역사를, 저같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군위하고 의성을 되게 잘 압니다. 예, 의성을 왜잘 아느냐? 제가 죄송한데, 의성 김씨 때문에 잘 압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김씨가, 아, 그렇습니까? 예. 의성 김씨, 왜,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심산 김창숙.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구야? 임진왜란 때그 유명한 통신사, 학봉 김성일. 요두 사람 때문에 잘 알고, 특히 김성일 그 통신사가 외침은 없을 것입니다. 이라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죠. 그래, 이제, 여기가,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남자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남자현. 이 남씨는 어디 남씨일까요? 와, 또 여기 오니까 또 이게 족보 얘기를 하네. 그죠? 어디 남씨일까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 그 말하고 있는 무슨 남씨? 영양 남씨라고 하는 예,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중에 또한 사람 있잖아요. 뭐 남경필 씨. 그 다음에 저기 뭐 조선의 그 영의정 중에 아주 명영의정인 남구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냐면 의령 남씨, 영양 남씨하고 다릅니다. 이 본관이 틀립니다. 같은 남씨라도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 막 저를 소개하겠다 하니까 이래 막 이게 그 효과음도 막 울리주고 있잖아요. 저문 저거 한번 잘못 열리면 있죠. 계속 소리 납니다, 저거. 네. 예. 여기 20대 국회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에서 제가 선거도 뛰었고 국회의원실에도 있었습니다. 예. 75년 예, 서울 출생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무슨 소리고, 태어난 거는 서울 양화진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부산을 가죠. 제가 학교는 이렇게 댕겼고요. 제가 국제학교의 IB 디플로마 선생이었는데, 12월 11일 날이 IB 디플로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기 경북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구에 지금 무슨 미국계 국제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IB를 하는 건 아닌데, 대충 학교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건국대학교 아시아 공동체론에 제가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이 대우인터내셔널이 이제 재벌이 해체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만 해서 대우세계경영연구회 GYBM이라고 어린 청년들을 동남아시아의 사업가로 이렇게 파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초빙 교수. 현재 유튜버에서 이 백이성 강사를 치시면 제가 제일 위에 나옵니다. 가수 백이성보다 제가 더 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걸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화유산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째서 이렇게 군위라고 하는 여기가 부계면이라는 곳인데 되게 촌동네입니다. 제가 아는데. 뭐냐면 이거를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갔었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갈 때야, 뭐,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답사 가면은 그 전날 이렇게 술판 벌어지고 막 해가지고, 몽롱하게 이렇게 해서 갔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갈 때는 제가 답사단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마 그 아미타열의 가운데 있는 요게 아미타열이고요. 요게 총 높이가 2.88m. 2.88m 굉장히 높아요. 우리 저기 온 학생도 농구를 했다지만 2.88m짜리 선수 본 적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아주 아마 인간 역사 70억 년에 아마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야오밍이 키가 몇 센치더라? 역시 정확합니다. 저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학생들이 외웠다면은, 예. 수능 정답 발표가 아마 내일인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은요, 대세지 보살이 되겠습니다. 대세지 보살. 대세지 보살. 아,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역사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뭐야, 80%가 불교. 20%가 뭐예요? 유교 유적입니다. 뭐, 향교, 이런 거 있잖아. 뭐, 서원, 누구누구, 고택, 이런 거 다 뭐예요? 유교 유적이에요. 그런 거. 예, 그 다음 여기, 이분. 뭔가요? 관세음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존불이 이렇게 놓아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일단 딱 봤을 때 어디가 건립했습니까? 오늘 여기가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군위, 청송, 의성, 또 뭐고, 상주. 상주를 제가 일부러 제일 뒤에 말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게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립 주체가 누구겠냐고. 신라 왕실입니다. 왕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삼존부를 건립을 해요? 왜? 아미타 열에는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왕의 얼굴이에요. 아미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왕의 얼굴이고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 시대의 왕비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세지보살은요. 대세지보살은 항상 관음보살의 쌍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딱 벽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요게 왜 중요한가? 신라 말기 통일신라 초기의 유적입니다. 무슨 유적이죠? 싸우러 나갈 때 경주에서 출발을 해서, 자, 지도를 잘 보세요. 경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에 아마 지도를 하나 제가 낼 거예요. 유튜브 편집할 때 이게 싹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경주를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군인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올라가면서 다 모여라 그러면은 경주에서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모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올라가면 군위라고 하는 곳이 집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군에 있어서 집결지다. 통일하기 직전에 신라군의 집결지가 군입니다. 집결해서 백제나 고구려하고 싸우러 가겠지요. 싸우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집결지, 돌아와가지고 모두 모여라 하는 집결지가 다시 군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면서 부처님한테 저 다녀올게요. 자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돌아와서 싸우고 돌아오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그 전사자들의 저승길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군위라 군위의 마의 삼존불. 그래서 이 가치. 이렇게 단순하게, 자, 이게 석굴 안에다가 완전한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가치를 높게 사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 통일에 있어서 이 유적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받아 국보 제109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즉, 경상북도라고 하는 곳은 이런 유적 하나하나에 결국 뭘까요? 불의에 맞서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출정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항상 호국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의성이나 영양이나 청송지역, 안동지역에 비슷한 경상북도 북부의
그 지역에 뭐가 많습니까? 요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그 지정되었던 뭐? 조선의 서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소수서원, 안동서원, 무원서원, 그러니까 13개 서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보러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암살에 아까 이 강의를 주최해 주신 우리 강철희 위원장님께서는 영화 밀정의 전지현 역이 아닌가라는 그 시대의 예, 그런 헷갈림을 보이셨습니다만은.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 암살. 영화 암살이에요. 아시겠죠? 밀정이 아니야. 암살의 전지현 역의 실제 모델, 남자현, 의령 남씨가 아니라 어디? 영양 남씨다. 아시겠죠? 그 조선조 명정승인 남구만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하고는 본관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본관이 달라요. 그래서 전지현은 여기서 이렇게 젊은 역할로 나오고 해방 이후까지 계속 살아가지고 이정재를 결국에는 처단하는 역할까지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못했고요. 193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남자현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그 돌아가신 곳이 하필이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중국의 도시 하얼빈이더라. 예, 중국의 도시 중에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마 북경 이런 거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북경이든 뭐든 간에 초등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중국 도시 중에 아는 거 뭐 있으면 하얼빈이랍니다. 왜? 안중근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안중근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기에 이 남자연 여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는 이 사람 이름이 뭐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조선 총독이죠. 여기 남자연 여사의 이런 모습, 그리고 남자연 여사의 가족들이 만주로 월경한 모습, 이런 한홍구 교수의 유튜브 캡처를 해가지고 남자연 그녀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그는 누구인가 할 뻔했어. 아,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여성주의자들께서는 그녀라고 썼다고 또 뭐라 할라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그녀, 에? 그녀. 1872년 12월 7일부터 1934년 8월 20일 만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몇 살? 62세. 62세. 62세에 암살단의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잡혀서 돌아가신다. 이거는 이야, 진짜 나는 우리 주변의 여성 동지들을 생각할 때에 한 벌써 30대만 되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게 여성분들 더 사회활동 하시라고 아시겠죠? 네. 30대만 되면 벌써 활동력이 떨어지신다니까. 왜? 가정생활에 있어서 한국의 압박이 그만큼 심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62세에 62세에 이렇게 몸을 와 진짜 다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출생지를 놓고 지금 경북 영양군에서 있죠. 남자현 생가 이렇게 지금 뭘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아니다. 이분은 안동시에 가면 여러분들 일직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직면. 예, 거기 출생이 돼. 예, 일직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만주 하얼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여자 안중근입니다. 여자 안중근. 그런데 제가 처음에 남자현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 많은 내 주변에 강의를 이렇게 제 강의를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남자현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제가 원래 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 역사 연구의 주류가 어디냐면 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 라인,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흥사단 쪽 라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초기에 북로군정서 쪽에 그 뭐 정확히 북로군정서는 한 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하고 북로군정서 대장인 김좌진 장군 뭐 요 정도의 어떤 계열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외교부장했던 김규식 선생이나 서재필 이런 쪽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물며 이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본관이 영양남시다. 시댁이 의성김 씨예요. 시댁이. 시댁이 그래서 여기 신랑 김영주가 1895년도 의미의병 당시에 명성황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제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의미의병 당시에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즉 23살 나이에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된 거죠. 미망인이 되고 이때 돌아가셨을 때 있죠. 뱃속에 자기 아들 김성삼 씨가 임신 6개월이었어요. 임신 6개월.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23살에 홀로 되고 유복자 김성삼을 출산합니다. 유복자님. 이게 굉장히 서럽게 애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살당한 의병장의 부인이라고 이분이 출산을 하는데 시댁은 아예 일본 그 경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고 못 오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의병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서 아마 자기 언니의 그 이 언니가 비전문가잖아요. 언니가 뭐 산파예요. 뭐 산부인과 의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우리 남자인 녀석에서 그렇게 펑펑 우셨다고. 아버지 이름을, 이 자기 신랑 이름을 막 부르면서 예. 아들이다라는 소리에 더 막 서럽게 울으셨던 자, 만주로 가다.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요. 1907년에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부친 남성산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게 적극가담입니다. 여기 안동에서 일으킨 게 아니고 여기가 어디냐면 군위에서 일으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요번에 상주군위의성 청송지역위원회에다가 이분을 꼭 데려올 수밖에 없는, 모셔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적극 가담하는 거죠. 이때 전투조는 아니었고 후방 연락책을 담당합니다. 의병을 묘집했고 정보 교란 작전 등을 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위원장님. 네. 예, 강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병을 모집하고 있고 맞죠? 정보 교란 작전을 전개하는 거잖아. 뭐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교란 작전. 존재 자체가 교란. 민주당 하는 거 자체가 교란. 교란이야. 왜 하니? 이러면서 그죠? 1919년 3.1운동 기점으로 이분이 경북 군위를 떠나가지고 서울 신촌으로 와요. 신촌으로 와가지고 신촌에서 이렇게 그걸 돌려요. 뭐 이렇게 기미 독립선언서 이런 거 자기가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필사해가지고 막 돌리고 이러거든. 그러다가 일제 경찰에 잡힐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아들을 데리고 내려간다. 만주로 이동합니다. 어디? 이쪽으로. 이쪽으로 만주 길림 용정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무슨 여행 블로그, 뭐 여행 유튜브 이런 거 떠가지고 쉽게 뭐 이렇게 자가용 몰고 뭐 이렇게 아, 나 이제 만주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만주라는 땅은 지금 강 위원장이 만주 한번 가보세요. 아들 데리고 남편 낳아놓고 안 가고 싶은 건 둘째치고 못 가요. 그게 어떻게 가요? 지금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얘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거의 야 나는 만주로 간다는 건 이건 무슨 야 내가 만주 간다 이러면 너 죽으러 가니?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만주일제 기독교 전도에 힘씁니다. 예배당 건립과 여성교육회를 만듭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기독교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걸 이때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성 김씨 김동삼이 이끄는 이 사람도 안동 출신이야. 김동삼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김동삼이 이끄는 만주 서로 군정서에 여기 보십시오. 이쪽이 북로 군정서고요. 여기가 서로 군정서예요. 서로 군정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서로 군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왜 여기 보시면 위에 신흥학교 돼 있죠. 신흥학교를 세운 사람이 김동삼이에요. 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흥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독립군을 양성해냅니다. 이 신흥학교를 만든 게 김동삼이에요. 어린 시절 청송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 네, 의성에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래야 되나? 예, 청소년기를 보내고 만주로 점프하신 분입니다. 태어나긴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보낸 거는 청송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의성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여기 지역위원회에 그런 역사를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개인사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걸 보면 이 네 개 지역위원회가 묶여도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꽤 될 거라고 봐요, 내가 볼 때.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남자현 여사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을까요? 확인된 바는 없으나 분명히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가능성도 난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 집도 절도 없는 만주 땅에서 이 드넓은 만주 땅에 이 황량하고 춥고 막 눈발 날리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만주 땅에 이 고향 친구가 하나 그래도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김동삼하고 아마 자기 남편하고 뭐 좀 알았지 않을까 내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죽은 남편하고. 그 비슷하잖아. 기질도 하나는 의병장이고 뭐 여기 만주의 독립군이니까 의병장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즉 뭐냐 경상북도 북부 지역 분들이 이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갈 때 뭐에다가 인사하고 갔겠어요?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에 인사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나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기 간송미술관이라고 서울 성북동에 있어요. 거기 그 최완수 교수님이라고 예 학예실장님이신데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입니다. 경북 군위군 마의 삼존불의 의미, 역사적 의미. 예.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역의 문화유산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어허. 김동삼이 이끄는 만주 군정서에 조선 총독을 암살하라. 예.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 일본인 조선 총독은 내가 암살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 뭐. 전지현의 모델, 남자현이 되겠습니다. 많은 저기, 제가 아는 그 MBN의 모 기자가 그, 남지현이 아닌가라고 이제 했어 오타를 한번 해보던데, 남자현입니다. 예. 그 기자가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유 연장은 아는 기자입니다. 예. 잘 압니다. 조선 총독을 암살하라. 1919년 9월 2일 신한촌 노인단 강우규라는 분이, 예, 강우규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폭탄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9월 2일 날 사이토가 3.1 운동 수습이 한창인, 3.1 운동 수습이 한창인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여기 취임을 해야지. 내가 이제 조선 총독이라며, 여기가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으로부터 조선이 그렇게 시끄럽다며, 어? 내가 이제 여기를 총독을 해야겠다. 조선 총독부 총독으로 딱 오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되냐? 내리자마자,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폭탄이 뻥 터지는 거야. 어, 자기를 맞이한 건 폭탄이었어요. 65세의, 그러니까 이 사이토 마코토는 주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암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65세의 할아버지 강우규님께서, 의사께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불행하게도, 예, 사이토 마코토는 별 외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만 엄청나게 입은. 완전 대빵 쫄아가지고. 이게 체중이 확 줄었다 할 정도로 이 사이토 마코토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또 오래 해요. 1926년까지 해. 그래서 1925년 동안, 25년에, 어떻게, 총독은 내가 죽인다 하면서 다시 한 번,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남자연 의사가 잠입합니다. 권총을 탁 이렇게 들고 서울 시내로까지 잠입하나 사이토 마코토가 1926년 4월 26일 송학선이라는 분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이토 마코토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찔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너무 강화돼가지고 정작 다음날 총으로 쏘려고 했던 남자연 의사가 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만 알려지고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암살하겠다. 야, 이 만약에 진짜로 쐈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아시는 인물이 돼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김동삼입니다. 1878년부터 1937년까지. 일송 김동삼. 이야, 눈빛 보세요. 눈빛 보세요. 이 눈빛이 어디서의 눈빛이라고? 평안도 고등계 경찰 앞에서 증명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었다. 붙잡혀가지고 7시간 동안 고문당하고 난 다음에, 자네 의성 김씨 친구 누구 있어? 모르겠어요. 자네는 혹시 의성 김씨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의성 김씨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 김동삼이라는 분이 이러고 착, 나 정말 이 눈빛은요, 어떻게,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에게도 한번 흉내 내보라고 해도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이 감정이입과 이런 역사적 지식을 알아가지고 눈빛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잘 되겠나? 당시 일본 경찰들이 얼마나 놀리고 이죽거리고 깔보면서 이 사진을 찍게 했겠는가. 그죠? 여러분, 도산하창호 선생이 그 맨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에 일본 애들이 그 원숭이 흉내를 내보라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을 테니까. 이런 게 그냥 들리시나요? 야, 너 원숭이 흉내 한번 내봐. 바보춤 춰봐. 뭐 이러고 찍었다고. 그러고 찍으려고 하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죽어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줄을 잃은 서로 군정서의 대모가 됩니다. 이분이 대모가 아니고 남자 의사가 대모라고. 그래서
11925년이 아니고, 아하, 나 어떻게 오타 나왔어. 예. 1925년, 1125년 같으면 고려시대죠. 처음에 제만 조선인 연합에 정의부라는 게 있는데 중앙 여성부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활동력이 뛰어났습니다. 아까 예배당 12군데를 만들었다 할 정도. 예배당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적어도 4,50명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지. 아, 예배당을 나올 사람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4,50명을 왜 조직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최고의 무장 독립운동가 편강렬이라든가 김동삼 등과 맹활약을 했습니다. 1928년 도산 안창호 등 중국 공안에 체포, 보석 판결을 받아내는데 노력을 합니다. 요거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12군데 예배당을 조직 그리고 건립합니다. 1931년 김동삼 체포 당시에도 탈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자, 김동삼, 우리 의성김 씨 김동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서 강물에 띄워버려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안동 출신의 의성김 씨 김동삼, 별명 뭐예요? 남만주의 호랑이의 피 맺힌 유언입니다. 무덤도 필요 없대잖아. 나라 이게 국토가 주인을 잃었는데 일본 놈의 땅에 내가 묻혀서 뭐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무덤도 필요 없다. 나를 바다에 띄워라. 바다에 띄우면 떠돌면서 내가 항일운동하겠다. 그 춥디 춥은 지금 만주 사람들에게 오늘 날씨를 한번 겪어보라고 그러면 뭐 이 정도 날씨는 만주에서는 초가을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그렇죠. 예. 그럴 날씨인데 이 날씨에도 이렇게 김동삼이라는 분은 무덤도 만들 필요 없다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니클로 그 히트텍 예 공짜로 준다는 거에 그렇게 줄 서갖고 매진하고 있는 이런 정말 개똥 같은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무슨 아유 자, 세 번의 단지.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게 뭐 때문에 그래? 요거, 네 번째 손가락 잘라서 그런 거죠. 여기를 잘라서 여기, 요 마디를. 예. 자기의 결연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분은 뭐야? 세 번을 손가락을 자르신 분이에요. 자, 하나씩 보실까요? 1920년 8월 29일, 무슨 날이에요? 나라를 잃은 지 10주년 되는, 뭐, 10주년은 뭐고, 10번의 치욕을, 뭐, 치욕을 겪은 날에, 뭐야, 왼손 엄지손가락. 왼손이잖아. 이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니까. 왜? 이때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가 파가 갈려갖고 싸우고 있었거든.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양파가 보는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분열할 거면 내가 엄지손가락 잘라갖고 피 흘리고 죽겠다. 여러분, 이는 뭐 손가락 자르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많이 보셨어도 이거를 보신 적 있어요? 잘 없죠. 그만큼 결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자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냐 이거 1920년 3월 만주 환인현 독립군의 분열을 또 해가지고 어디 왼손 검지. 왼손 검지 여기 또 잘랐다. 그럼 3월이면 저기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아 제가 23년을 잘못 적었습니다. 23년. 예. 1932년 여기 23년이에요. 1932년 9월 국제연맹의 리턴 백작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자 이제 이거 대충 설명을 넘어가는데 뭐냐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주국 조사단이 왔을 때 왼손 어디를 자른다. 이제 자를 게 없어. 오른손 잡는데 오른손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왼손 약지 여기 새끼손가락 또 잘라요. 그래야 이번에는 이 자른 손가락을 조선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혈서로 이렇게 쓰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왼손 약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봉투에 싸서 어떻게 리튼 백작에게 전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신문 자료입니다. 이게 리튼 백작의 자료고요.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국을 부정하는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1934년, 여기 지금 조금 잘렸는데, 남자현 의사도 죽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보실까? 단식한 지 90일 만에, 단식한 지 90일 만에 인사불성되어, 뭐야, 출감. 그죠? 예. 뭐야, 단식한 지 9일 만에, 90일이 아니고 9일이네. 9일 만에 어떻게 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병보석으로 나갔다. 62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혔는데 어떻게 일본군의 음식을 받아 먹지 않아요. 물도 먹지 않아요.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여기 보실까? 무토 대장의 뭐해? 모살범, 암살을 모의했던 남자현 여자 수 드디어 뭐야 별세. 요 그죠? 남자현이 드디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있잖아요. 저보고 거짓말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문 자료를 들고 옵니다. 예. 길림 대검거 사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1927년 중국 길림에서 열린 안창호의 연설회, 1926년도 12월 달에 그 나석주라는 그 의열 단원이, 나석주라는 의열 단원이 서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도망가다가 일본 친일 경찰들에게 사살됩니다. 사살됩니다. 그래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테러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거를 성공을 기념하는 연설회를 도산 안창호가 열었어요. 중국 길림에서. 그런데 일본 경찰 잘 보세요. 공산당 빨갱이들이 모였습니다. 불온한 연설회니 불령 선인들을 모두 중국 경찰이 잡아서 우리 일본 경찰에게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갱이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중국 경찰들이 움직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찰, 아니 그래요? 줬어. 그렇게 하리라. 이때 잡힌 300명 중에 50명을 추려서 구속했고 나머지는 싹 다 석방했어요. 이들이 조선 독립운동가임이 드러나자 중국 경찰은 야, 빨갱이가 아니잖아. 이 말이잖아. 니들이 빨갱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일본 경찰의 기망 행위를 공식 항의하고 이들 인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중국 경찰이. 중국의 대학생들이 이때 북경 샹하이에서 다 어떻게 했냐. 만주군벌 장장님 장쩌린을 압박시켜서 굴복시킵니다. 6개월 동안 데모를 해요. 6개월 동안. 자, 잘 보세요. 중국의 각 단체와 학생들이 외국의 혁명가를 부당하게 검거하고 나아가 이들을 다른 나라, 일본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수치다라고 중국 정부를 공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끝내 만주의 실력자 장장님, 장쩌린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말로. 장쩌린이 굴복하여 전원 석방함으로써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해결됩니다. 이때 장장님과 중국 학생들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장장님에게 그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리고 계속해서 그 데모를 주도하고 후원하고 장장님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그 사람 누구? 성은 남씨요. 이름이 자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길림 대검거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웃기는 얘기냐면 1927년에 중국 경찰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협잡을 했나? 협잡을 했습니다. 미쓰야 협정이라는 걸 오늘 이제 여러분께 가져옵니다. 미쓰야 협정.
1925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미스 미야마스 하, 이름도 진짜 외우기 싫다 진짜. 이 이름이 뭐 미쓰야든가 뭐 겐지든가 뭐 내가 알게 뭐 그래가지고 뭐 미쓰야 미야마스 뭐 다나카든지 그지. 엔드 만주군벌 세력의 장장님.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을 탄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25년도니까 그거보다 2년 앞서죠. 자, 한국 독립운동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인계하라. 아까 몇 명을 처음에 체포했대 했죠, 중국이? 300명을 체포했대. 너무 많잖아.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냐면, 인계받은 대가로 한 사람당 포상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중국 경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많이 잡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부는 체포한 관리에게 주라. 500원을 주면은 200원은 중국 정부가 가지되 300원은 뭐야? 체포한 관리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잡은 거예요. 중국 관리로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굳이. 그치? 여기서 딱 단순한 계산 나오잖아. 두 당 300이니까, 그지? 50명 잡겠다 그러면 300명 잡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돼? 막상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야, 지금 돈이 그렇게 충분히 없어서 지금 일시불로는 돈 못 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추려, 추려. 이래가지고 50명을 추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 대학생들,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만주군벌이 일본 제국주의와 그렇게 추악한 거래를 했구나. 그래서 뭐야 조선국의 뭐야 이 혁명가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우리가 넘겨주면 무슨 인신매매하는 거냐? 이게 대국 중국의 체면에 맞느냐? 이래가지고 어째서 일본군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 있죠. 홍콩 그거하고 홍콩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원래 이랬다고 중국이라는 데가 그게 대국의 체면에 맞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미쓰야 협정 이거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어요? 공무원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거. 몰라요. 책에 없어요. 아시겠죠? 왜? 만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이 미쓰야 협정에 의거하여 안창호를 잡을 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 비밀 여기 보세요. 비밀 협정이잖아. 비밀 협정. 여기에 미쓰야 협정이 비밀 협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중국 학생들이 알고 배신감에 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어르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아유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처음 강의하는 내용인데 잘 이해해 주신다니 제 설명이 좋았... 아 죄송합니다. 남자연 의사의 진정한 정신 뭐야? 자기 아버지 남성산, 자기 남편 김영주, 이 친정과 시댁에서 모두 보여주었던 뭐 절대 일본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며느리이자 딸인 남자연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입니다. 1933년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오랫동안 계시다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에서 이루어진다. 먹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 자기 아버지 남성산에게서 내려온 것이고 김영주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자기 시댁에서 내려온 거고 자기 친정에서 내려온 정신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뭐 돌아가실 때 내 재산 200몇십 원을 남겨가지고 반드시 조선이 독립하거든 독립축하금으로 달라. 그래서 46년 3.1절 기념식 날 김구 선생에게 이게 인계됩니다. 200몇십 원.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240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17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사실 뭐 117만 원 하면 사실 인정 요인들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점심 한 끼 하면은 끝날 돈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뭔 점심을 얼마나 먹길래 그래 좋다 디너 저녁 정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가치는요 11조 원보다 더한 거예요. 가장 귀한 돈인 거예요. 그게 12년을 김성삼 씨가 딱 지켜가지고 김구 선생한테 그거를 이게 남자연 의사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김구 선생이. 왜입니다. 왜. 아시겠죠? 일본이라는 말 안 썼어요. 왜놈들. 만주 총독 무토 노부요시라고 하는 사람을 1933년 왜 암살하려고 했는가. 왜. 62세 나이에 여성의 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62세 할머니가 거린으로 분장해가지고 권총을 숨기고 이래 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저기 이렇게 해야 뭐예요?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이유는 2월 27일 하얼빈의 그 혹한에도 여러분 보세요. 만주만 해도 벌써 추워 죽겠구만. 날짜도 2월 27일이야. 그죠? 내 이때 기온은 내가 진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영하 한 아무리 그래도 한 30도는 됐지 싶어요. 그 혹한에 남자연 의사가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 후로도 6개월간 감옥에서도 저항과 단식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 여러분 31년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세우려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 들어가죠. 만주에 나라를 세운 게 32년도고 그래서 그 32년도에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에서 이건 분명히 침략 행위인데?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일본은 야, 국제연맹을 주도하는 영국 너거도 임마 다 전 세계에 식민지 가지고 다 있잖아. 장난 많이 쳤잖아. 프랑스 너거도 장난 많이 쳤잖아. 네덜란드 너거도 장난 많이 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 니들도 1차 세계대전에 그거 아니요? 왜? 일본은요, 별로 한 건 없었지만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요? 콧김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닌가요? 내가 뭐 대접을 받아야지. 그럼 만주국 하나 내가 못 세우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안 돼. 중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이권이 달려있고 러시아의 이권이 달려있는데 그 중국 위에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 못 듣겠다라고 얘기하니 리튼 백작을 보내가지고 조사단을 보냅니다. 리튼 조사관입니다. 그 리튼 조사관에게 우리 뭐야 남자연 의사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도가 다 실패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남자연 의사를 잡는데 안타깝게도 뭐야 밀정이 있죠. 당시 밀정들이 많잖아요. 밀정이 이렇게 지목한 거예요. 제가 남자연이다. 정의부 중앙 여성부장 남자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무토 노부요시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거기 뛰어가가지고 할매를 잡아가지고. 야, 정말 밀정들이 아주 진짜 일본 놈들이 그런 밀정들을 많이 키웠거든. 그렇게 해서 리턴 백작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리턴 백작에게 남자연과 같은 이런 의사들의 독립투쟁이라는 게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시 리턴은 만주국의 수립은 명백한 국제법상의 불법 행위이며 이것은 만주를 침략한 행위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 국제연맹에서 이거를 반대표는 두 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거를 리턴 보고서를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요. 그 결과에 그래서 뭐냐면 국제연맹에 계속 있으려 하면 그 말을 잘못한 거지 의장이. 국제연맹에 계속 있으려 하면 니들은 이 리턴 보고서대로 만주국에서 다 철수해라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국제연맹이 일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나는 국제연맹을 나가겠어! 라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까 말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다고? 국제연맹에 계속 있을라 치면 이랬잖아.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굴하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국제연맹도 탈퇴했고, 그러고 나서 남자연 의사께서도 5, 6개월 뒤에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정신이 똑바른 데에 있다. 독립은 정신이 똑바른 데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그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임진왜란 그 때의 이런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 강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에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유튜브에서 한 80, 거의 90만 조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덕수이씨라고 지금 그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씨입니다. 율곡 이이도 덕수이씨거든요. 그래서 둘 다 화폐 모델이신데 지금 한국은행 화폐를 관장하는 한국은행장도 덕수이씨. 예, 이주열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 거다. 자기 선조를 이렇게 맨날 보면서 있는 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면이라는 분인데 이면 씨가 그 18살 나이에 그 충남 아산에 이렇게 집에 있다가 고니 씨가 한 150명인가 특공대를 끌고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일본으로 포로를 잡아가고 이순신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명량해전에서 13대 133의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그게.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있는데 이면이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생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 그, 저, 헛 그거 하지 말고, 그죠? 좀 더 원색적인 용어로 하자면 헛지랄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어차피 안 된다. 그 지금 요 인터넷에도 있지만 친일파 분들 있잖아. 그 극보수 분들 일베 이런 애들 보면 야 일본하고 우리가 싸움이 되겠냐? 그 항복해야 되지 않냐? 뭐 알아서 겨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이면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등에서 칼을 촥 뽑았습니다. 다 와라. 다 죽겠다. 내 아버지가 일본하고 어떻게 싸웠는데 우리가 내가 조선을 버릴 것 같는가. 그 직전에 조선왕 선조가 이순신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역적이 되면 뭐예요? 이면 자기도 죽어요. 왜냐하면 삼족이 멸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돼? 더군다나 명량에서 그렇게 이겼으면 이 아산을 갖다가 경호부대를 보내갖고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것도 안 했단 얘기야. 그럼 조선왕조를 원망하거나 내 아버지를 그렇게 대우했던 조선을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바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 싸우자. 니들에게 목숨을 구걸할 생각 전혀 없다. 지금 일베들이나 저기 뭐지 친일파의 논리대로라면은 이거는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해야죠. 1대 134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제가 덕수이 씨 동친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명을 찔러 죽이시고 중과부적 너무 힘이 다해서 일본군의 칼에 희생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 덕수이 씨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종친회 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유니클로 사입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무료로 나눠주니까 사입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략이 되게 강조하잖아. 내 일을 주잖아요. 그럼 내 일은 누가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아, 그거 되게 강조해. 그리고 사입지는 않았잖아, 분명히. 그쵸? 무료로 주니까. 이 경상북도 안동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저항하고, 6.25 때는 이 빨개이 새끼들한테 저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부부의 사랑이, 원래 그런 게 좀 애틋하지 않아요? 그게 38선이 끄어져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월북이 아니라 그 납북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노래가 서울에 있는 게 도봉구의 미아리 고개거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남편이 끌려가는 거를, 그 다음에 또 저기 서울 지역의 노래인가, 그게 조용필의 노래 있잖아요. 무슨 일편단심 민들레야. 예, 그것도 뭐냐 하면은 북한군에게 그 남편이 기자였는데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게 30년쯤 지나가지고 주부 생활에다가, 잡지 주부 생활이라고 있어요. 그 잡지에 이렇게 수기를 썼거든, 부인이. 그 수기를 보고 조용필이, 야, 이거 노래로 만들면 내가 잘 만들 수 있겠다 이래갖고 그 부인을 찾아가서 저작권을 어렵게 모셔가지고 불렀던 노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노래 가사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지. 첫눈이 내리는 날에 남편하고 내가 안동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래서 새벽부터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는구만은 도대체 왜 안 오나. 그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하고 이게 기약 없이, 그때는 뭐 카카오톡으로 니 어디까지 왔느냐, 뭐 몇 시, 우리 아까 몇 시인지 알았느냐, 이 인간아 왜 이걸 또 잊어먹어, 니는 맨날 날짜 잊어먹고, 이게 아니잖아. 그럼 삐삐가 있어가지고 야 저 이거 신호 받으면 연락해라, 전화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 그러니까 그냥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니하고 내하고 만난다 해. 이런 거예요, 약속의 종류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북으로 끌려가 버린 거죠. 그 마누라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게. 그죠? 아, 오늘 우리 여성 동지들이 좀 오셨으면 제가 그 노래를 좀 하려 했더니. 아,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안동역에서를 부르시겠지만, 그 안동역에서 하나를 이해하시려면 군위군의 그 마의 삼존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의 삼존불도 잘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남자현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냐면은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알고 보세요. 같은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죠? 아까 김동삼 같은 사람 뭐? 안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청송에서 보내다가 다시 청소년기를 군위에서 보내다가 청년부터는 쭉 만주에서 있었다. 이거잖아요. 다 아마 이 우리나라가 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면 다 안다며 서로. 아니 이 지역에 지금 이 친척분들 조사하고 다니시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 나와요. 아, 김동삼 우리 증조 할아버지 보라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남자연 선생 그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그 김성삼이라는 분은 우리나라로 오셨거든요.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인가 그분이 그 나의 뭐 몇, 나의 엄마 남자현인가 뭐 나의 80년 인생인가 뭐 하여튼 책을 쓰셨어. 그분이. 그래서
아이고, 이 웃고 떠들다 보니까. 웃지는 않았죠? 그렇죠? 잘 웃으셨어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경상북도 지역, 그것도 남쪽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 제가 이렇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제 친구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자다가 갔습니다. 나는 그 동네를 잊을 수가 없어. 최근에 재작년인가 그 동네 옆을 한번 지나가서 태조 왕건 그 세트 있죠. 문경에. 거기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동네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분한테 그 왜 문화 해설사님들 계시잖아. 저기가 그 동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 그 동네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이라는 곳입니다. 가은읍이라는. 아시는 분 많으시죠? 선생님, 그 아름다운 추억은 황금보다 낫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황금빛 노란 논밭이 그 산 위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야. 거기는 왜 좋냐면 제가 19살, 20살, 21살 때 마른 기침, 이 모관이 굉장히 건조했었습니다. 굉장히 건조했었습니다. 근데 가은에 이제 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야, 오늘은 뭐 시골에 가면 막걸리 좀 먹겠네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야 뭐 가서 막걸리 먹자 이러면 또 친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 막걸리 막 확실히 막 가마니로 쌓아놨다. 그때 그 아버지 말씀이거든. 가마니로 쌓아놨어요. 마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저는 항상 기침으로 깼어요. 내가 술을 먹으면서 그게 걱정인 거야. 제가 뭐 술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다음 뭐 그게 걱정인데 이 아저씨 딱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말짱해요. 이게 웬일이야? 가을은요 아침에 습기가 촉촉한 거야. 저 같은 부산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서가 있는 거야. 나가니까 어떻게 돼?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포근해요 아침에. 그리고 어떻게 촉촉한 이게 들어가지고. 이 2박 3일 동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지금은 그 기침이 나으니까 이렇게 강사도 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어디 제가 그래서 그 가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은의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 충주의 수안보에만 온천이 있는 게 아니라 경북 문경에도 온천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 와 광고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우리도 온천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딱 그 문경 사투리, 그, 어? 내가, 아, 그 모욕하면 하자. 이래가지고 3일째 다 모욕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여기가 온천이가. 이러면서, 온천이 안 뜨겁다. 이러면서, 그러고, 아유, 좋았어요. 좋단 얘기. 내년 4월, 따뜻한 봄과 함께 여기 지역위원회에 어울리는 좋은 소식이 함께 하기를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예. 유튜브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유,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박수하지. 오늘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 여성위원회의 강채리 위원장님의 초청으로 김영태 우리 지역위원장님의 주최로 이렇게 공갈못 문화재단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우리 남자현 의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자 안중근의 의병정신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